이번 시간에는 스튜디오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배경도 달라졌지만 새로운 얼굴 뉴페이스들이 좀 많이 왔는데요. 오늘 새롭게 사이언스 시네마를 찾아주신 조연나 기자님, 이석기 박사님, 그리고 우영호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네21의 조연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계셨던 기자님, 우리 임수연 기자님과는 어떤 관계이신 거죠? 그 임수연 기자가 선배시고요. 저는 후배입니다. 그분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뒷담화 한번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왜 못 오셨죠? 지금 사실 칸 영화제 때문에 프랑스에 출장을 가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신 오게 되었고요. 네, 임수연 기자님 좋은 기자님이시죠? 이래 깡 물고 이렇게 네. 다음번에 또 누가 오게 될지 가위바위보로 결정한다는 소문이 있긴 합니다. 또 영화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잘 짚어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분야별 진짜 전문가들, 다른 데서 만나기 힘든 전문가 두 분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온 임석희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우리나라에 있는 새로 만드는 비행기, 또 그 다음에 로켓, 위성, 위성에서 내려오는 영상 처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고 있고요. 저는 얼마 전까지 누리호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네, 누리호 여러분들 요즘 신문에 많이 나와가지고 아실 텐데 6월 15일 날 저희가 드디어 2차 발사를 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의 발사체를 널리 보급하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수학연구를 하고 있는 우영호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국가출연연이고요. 저는 거기서 기학을 활용해서 응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오늘 영화 제목이 딱 우리의 상황인 것 같아요. 퍼스트맨,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영화를 이야기를 하려니 몹시 어색하기도 한데, 이럴 때일수록 어떤 영화인지 우리가 들어보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 혹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때는 1961년 비행사 닐 암스트롱은 한 달간 비행 테스트를 하던 도중 위험한 실수를 세 번이나 저지르고 결국 근신 처분을 받습니다. 그의 딸 캐런은 종양으로 인해 몸이 많이 아픈 상태였는데요. 어떻게든 치료해보려는 가족들의 노력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캐런은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닐은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곧바로 출근해 일을 시작하는데요. 때마침 나사에서 제미니 계획에 참여할 우주비행사를 모집한다는 지원서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1962년, 면접장에서 솔직하게 답변을 전한 닐에게 합격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닐의 부부는 그간의 아픔을 잊고 함께 새 출발을 하자고 다짐하며 나사가 있는 휴스턴으로 이사를 갑니다. 닐과 아내는 이웃 에드워드 화이트 가족과 친분을 쌓고 곧 둘째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닐은 나사에서 본격적으로 우주 비행 훈련을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예기치 못한 고난이 그에게 또다시 찾아오는데요. 비행 테스트를 하던 도중 동료 비행사인 엘리엇이 착륙 실패 사고로 사망을 한 것이죠. 사실 닐은 과거에도 비행을 하던 도중 동료를 떠나보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이후 닐은 불안한 마음으로 제미니 8호에 탑승하고 우주로 비행을 떠나는데요. 그는 무인 우주선 에이지나와의 도킹에 성공하지만 추진기 이상으로 기체가 빠르게 회전하는 위기 상황에 몰리고 맙니다. 최초로 달에 착륙한 인간 닐 암스트롱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SF 영화 퍼스트맨과 함께 오늘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퍼스트맨이라고 하고 그 포스터만 봤을 때는 완전한 그냥 SF 영화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개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평이 조금 갈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외로 내가 생각한 것 같은 SF의 느낌, 사이언스 픽션의 느낌이라든가 뭐 웅장한 우주의 느낌이 나오기는 하지만 뭔가 가슴에 감동이 차오르는 느낌은 좀 덜하다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화 자체는 좀 어쩌면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그 사람, 인간에게 집중한 게 아닌가, 그래서 퍼스트맨인가 싶기도 합니다. 기자님 어떨까요?
네. 이제 처음 영화가 공개가 됐을 때도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작품이기는 했습니다. 저는 좀 좋게 본 쪽에 속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저는 그 데미언 셔젤 감독의 특성이 굉장히 잘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데미언 셔젤 감독의 전작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뭐 위플래시, 라라랜드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영화들과의 공통점을 이야기해보자면, 그러니까 다들 어떤 자기가 목표한 것에 굉장히 몰두하고 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남성 캐릭터를 잘 다루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내면에 굉장히 잘 들여다보는 작품이고, 그래서 이 퍼스트맨 같은 경우도 이제 우주 영화, 그 SF 영화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일과 가족 사이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점들이 굉장히 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근데 궁금한 건 우리 두 분 전문가님들, 박사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혹시 구영호 박사님 SF 혹은 뭐 우주 관련된 거 좋아하세요? 아, 저 우주 영화 무척 좋아합니다. 예. 실제적인 체험 같아요. 다큐멘터리 같이 영화가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보는 시야도 그 우주선 우주인의 그 시야에서 그 조그만 창으로 우주 잠깐 보여주고, 네. 실제 그거 되게 답답한 느낌도 주고, 우주선 안이 되게 좁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느낌도 되게 잘 전달해주고, 그런 쪽에서는 되게 이제 진짜 다큐멘터리 같이 실제 같은 영화? 뭐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말씀하신 어떤 그런 영화들과 달랐잖아요. 사람에게 집중했었던 영화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우리 중에 가장 보면서 오류도 눈에 보이고 보면서 감동도 어쩌면 제일 많이 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희 박사님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오류 같은 거는 저희는 우주 영화 보기 시작하면 안 보려고 노력하죠. 오류를. 그걸 보기 시작하면은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크게 부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우주 비행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존경심이 나오는 게 용감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저희 이제 일단 화염 나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마어마한 불꽃과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오는 거고, 네, 또 그다음에 그게 터질 수도 있고. 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 생각에는 알고는 못할 것 같고 무서운데, 우주 비행사 자체도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상에 대한 삶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주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딱 박사님 말씀해 주신 그 포인트에 저도 완전 꽂혔어요. 왜 이 사람은 이걸 하고 있지? 공명심도 아닌 것 같고 인류를 위한 어떤 사명감인가? 아니면 뭐지? 어쩌면 여기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뭐 화재가 나서 세 명의 우주 비행사가 타는 사고도 있었었고, 그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잖아요. 폭발 사고도 있었었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왜 한 걸까요? 감독은 뭘 말하고자 한 걸까요? 네, 사실 이 영화의 시선은 꽤나 분명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의 죽음이 그 닐 암스트롱으로 하여금 우주를 향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졌다고 여러 차례 암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딸이 죽은 다음에 이제 바로 일을 하러 가게 되고, 거기서 나사 우주비행사를 뽑는다는 지원서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달에 갔을 때도, 마침내 달에 도착을 했을 때도 닐이 계속 생각하는 건 딸 캐런과 함께했던 과거의 그런 추억들이에요. 그리고 그 달에 놓고 오는 것도 딸의 유품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닐이 그 면접을 볼 때 했던 답변을 상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 우리가 왜 우주 탐사를 해야 하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닐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위치에 있으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아마도 닐은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감정, 그리고 그동안 계속 오랫동안 가져왔지만 떨쳐낼 수 없었던 딸의 죽음을 좀 다른 시선에서 보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영화는 좀 반복적으로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퍼스트맨은 정말 그 닐의 개인적인 이유에 굉장히 천착해서 되게 사적인 영역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영화 속에 첫 번째로 우주비행 계획으로 나온 게 이제 재민이 프로젝트가 있죠. 아폴로 이전에. 그때 기술 상황이 아마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정한 거 알지보다 더 좀 심했을 것 같은데 지금이랑 또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좀 어떤 상황이었고 그때 우주비행사들이 지원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수어사이드 미션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어땠을까요? 저는 사실 우주비행사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리 상태나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발사체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류가 1957년도에 처음으로 위성을 보냅니다. 우주에. 57년도에. 그때 갔던 위성은 그냥 삐삐예요. 삐삐삐삐 신호만 받는 거였어요. 그 정도였는데 다시 그 러시아가, 소련이 그렇게 한 걸 보고 미국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달에 간다라고 선언을 하고 출발을 하잖아요. 제미니 계획 같은 경우에 60년대 초반에 한 25개월에서 30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삐삐를 올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달에 보내야 되는 엄청나게 큰 로켓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갈 때 살아서 돌아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무사히 활동을 할 수 있는 탐사선을 만드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나사에 있는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2교대, 3교대 얘기 다 나오고요. 미국이지만 엄청나게 야근도 하고 야간에도 실험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갔던 비용도 그 당시 돈으로 1.3빌리언이어서 한 우리 돈으로 2조 가까이 될 것 같아요. 60년도에. 상상은 잘 안 됩니다만 짧은 시간 동안에 기술력은 부족했지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확 끌어올린 게 제미니 계획의 성과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닐 암스트롱이 우주선을 타고 출발을 할 때 그 선체 소리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굉음이 정말 크고 그래서 사실 저는 보면서 굉장히 불안한 순간이 많았거든요. 이게 과연 어디까지 도달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잘 날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내부 구조가 어땠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뭐 제미니호나 그 에이지나의 실제 크기 같은 건 어떠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우주 비행사들도 탈락 오르면 쪼그리고 앉아요. 좁아서요. 네. 그 공간이 생각보다 되게 좁습니다. 저희가 로켓을 만들지만 이 맨 윗부분에 페어링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우주 비행사 3명이 앉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타고 올 캡슐도 가져가야 되고요. 해가지고 넣을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개인 짐을 거의 못 가지고 가고 이렇게 쪼그리는 상태인데 그때는 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때는 로켓도 더 작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콤팩트하게 압축하는 기술도 지금보다는 적었을 테니까 최근에 민간에서 이제 우주 산업을 하면서 스페이스X가 도전을 해가지고 유인 발사를 성공을 했어요. 그때 나왔을 적에 저희가 보고 야 역시 민간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획기적으로 달라지는구나. 획기적이었어요. 우주복 슈트도 일단 패셔너블하게 많이 바뀌었고요. 그게 단지 패셔너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들이 만들 때는 온리 기능성이에요. 그렇죠. 팔은 잘 굽혀야 되고 위험한 순간에 잘 가려져야 되고 하는 온리 기능성인데 이 스페이스X에서 할 적에는 그동안 연구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소재와 방식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되게 심플하고 모던하고 패셔너블하게 됐고요. 공간도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확보가 돼서 지금은 우주 비행 환경이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네. 그리고 그 안전벨트 같은 경우도 그냥 다용도 칼로 그 자리에서 고치는 걸 보고 어디까지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개선이 됐다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주비행사가 그 조정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3명이 올라가고 6명이 우주정거장에 거주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의사도 있고요. 힘쓰시는 엔지니어도 있어요. 전기 하시는 분도 있고 항법 항해 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다용도 칼 같은 거는 아주 기본으로 쓰셔야 되는 게 그분들의 기능일 것 같아요. 당연한 거였군요. 네, 퍼스트맨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시작해서 최초로 달에 착륙했던 우주인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최초로 우리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6월 15일에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 지난 발사가 저는 거의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궤도에 안착하는데 실패했었어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될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는 한 30년 정도 됐어요. 정부에서 한 거는. 그렇지만 개인이나 또 민간에서 했던 거는 그 이전 역사도 있습니다. 80년도 말에 저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생기면서 고체부터 시작해갖고 다시 차곡차곡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KSR-1-2-3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는데요. KSR-1-2까지는 고체 모터로 발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KSR-3가 우리나라 최초의 액체 로켓입니다. 그게 2002년도에 발사를 했고요. 그때 해보니까 되네? 라는 거랑 좀 더 크게 만들어야지 쓸모가 있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나로호였습니다. 그래서 나로호를 2002년부터 준비를 해서 저희가 2009년에 첫 발사하고 2013년도에 완성을 하죠. 그래서 그때 좀 쓸모 있는, 쓸만한 그런 게 만들어졌는데 나로호 때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기술이 다 없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기술들은 러시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요. 1단 로켓이요. 네, 1단 로켓을 도입을 했죠. 그리고 이제 2단 로켓을 만들어서 된다는 거를 가능성을 보고 자신감을 얻었고요. 그래서 누리호 할 때는 웬만하면 이제 우리가 경험도 있으니까 국산화를 하자라고 해서 발사체의 상당 부분을 국산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국산화되었고 일부 부품들은 어쩔 수 없이 해외에서 수입을 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누리호는 대한민국에서 만든 국산 로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나로호 때는 이제 1단 로켓을 러시아의 기술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비판을 하기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출력이 세야 되는 그 1단 로켓을 러시아에 기댔기 때문에 한국은 아무것도 못 얻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어디서 듣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많은 노하우들을 좀 얻을 수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좀 진실이 어떤 건지 혹시 공개할 수 있는 선에서 좀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어깨너머로 배운 게 사실 많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기술 이전 이런 거 없어요. 네. 기술 이전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아침에 9시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그 같은 공간에서 러시아 사람들은 1단을 챙기고 우리는 2단을 챙기지만 거기에 인터페이스도 협의를 해야 되고 1단 챙길 때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라도 우리 오늘 작업은 무슨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런 작업 하냐고. 이런 식으로 어깨너머로 배운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자체가 하나의 어떻게 그럼요. 보면 그 노하우가 될 수 있는 노하우죠. 거겠네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분들한테 저희 교수님, 네. 그다음에 저희랑 같이 일했던 다른 박사님들한테 왜 우리하고 기술 협력을 하느냐, 대한민국하고 왜 대한민국의 유학생을 받아들였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나는 늙고 나이가 들어서 내 후학이 더 이상 없다. 러시아에서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다. 가르쳐주고 싶어도 가르쳐줄 수가 없고 같이 일을 하고 싶어도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를 대한민국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로 본다. 인류 전체로 보고 누군가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내가 기여할 부분에 기여하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엄청난 큰 식견이신 거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혹시 얼마 전에 보면 북한에서도 인공위성을 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그랬잖아요. 네. 혹시 우리나라 비교해서 북한의 이 발사체 기술, 로켓 기술 같은 건 어느 정도입니까? 저도 궁금해요. 북한의 로켓 이름은 은하예요. 은하 시리즈. 그래서 저희끼리 갤럭시 1, 2, 3라고 부르는데. 삼성이 싫어하겠네요. 네. 그런데 네. 저희가 이제 그 잔해를 저희가 수거해서 봤거든요. 서해로 쏘는군요. 서해로 했을 적에도. 그런데 보면 기술 자체는 놀라워요. 근데 첨단 기술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없는 소재, 재료를 가지고 엄청 아껴서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북한을 의식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발사하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 발사할 때쯤 되면 비슷한 성능을 가진 로켓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서로 경쟁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북한이 저희보다 조금 앞선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전자 분야가 또 되게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위성 같은 분야는 아직은 우리나라가 앞서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탄소선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영화 안에서는 그 1960년대 초반부터 69년까지의 거의 10년의 그 기간을 다루다 보니까 그 달 탐사선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느냐도 잘 보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크기도 커지고 내부 구조도 좀 더 이렇게 단단해진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한국의 경우는 어떤지 혹시 한국도 달 탐사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달 탐사선 기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영화처럼 유인 상태는 아니에요. 아직은 무인이고요. 달 탐사선 같은 경우에도 8월 초에 지금 달 궤도선을 먼저 발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8월 1일 날 여러분들께서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쏘는 게 달 궤도선인가요? 쏘는 게 아니고요. 우린 궤도선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스페이스X에다가 실어서 8월 초에 발사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제 우주인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계속 저희 선배이기도 합니다. 우리 1호 우주인이 있습니다. 이소연 씨가 있었는데 박사님 혹시 대전에 또 항우연에 계셨으니까 좀 이제 개인적으로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혹시 어떤 좀 인간 이소연, 왜냐면 이 영화 자체가 인간 닐 암스트롱에게 집중했던 것처럼 인간 이소연 박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는 대전에 있을 때 이소연 박사랑 이제 오며 가며도 이제 많이 봤었고 또 이소연 박사가 모스크바에서 훈련을 하고 있을 때도 출장 왔었을 적에 들려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까도 그 우주인이 자질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네. 성격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다른 건 몰라도 이소연 박사 성격 진짜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우주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실 때 어떤 그런 쾌활한 성격 네. 그리고 사실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우주인이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또 어떤 것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사실 저 우주인 선발할 때 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감히 쓸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그 아까 말했던 그런 용감한 거? 도전, 뭔가 새로운 게 있을 적에 나 이거 해봐야지 하고 마음에 들면 팍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우주인들이 다들 이렇게 용감하고 그다음에 도전 정신 강하고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준비되어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소연 박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학업을 하면서 체력이 딸려가지고 카이스트 주변을 맨날 조깅을 했대요.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내가 꼭 무엇인가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가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무언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그게 나중에 어딘가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좋네요. 저는 그때 그 카이스트 쪽문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택트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됐겠다라는 생각이 순간 확 들긴 하네요. 체력이. 근데 우주인 한번 양성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소연 박사님 이후로는 아직까지 한국에 어떤 유인 우주인이 없었는데 앞으로 좀 계획은 있나요? 아 그게 되게 재밌는 게요. 국가 계획엔 현재 없어요.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항공우주연구원 30주년 기념으로 대한민국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주에 관심 있는 국민들한테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이 필요하냐, 한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하고 싶냐라고 했는데 1등이 뭔지 아세요? 우주 탐사예요. 유인 우주 발사. 국민들의 눈높이는 저기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예산 규모와 눈높이는 아직은 안정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갭이 엄청 큰데요.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이 엄청 많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유인 우주인 그 양성 프로그램도 다시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서 기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다시 또 붐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준비된 분들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깅하세요. 이제 양성 과정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는 훈련 기간 또 좀 훈련 과정은 어떤가 여쭤보고 싶기도 해요. 그 영화에서 보면 사실 닐 암스트롱을 포함해서 다른 우주 비행사들이 훈련할 때 다들 너무 어지러워서 토하기도 하고 기절하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훈련 과정이 어떠한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 러시아에 스타시티라고 우주인 양성하는 마을이 있어요. 아예 마을이. 그럼 거기에 가면은 가속도 해갖고 토하고 하는 그 실험하는 장치도 있고 수영장에 납으로 된 옷 입고 들어가가지고 수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물 큰 수조에 우주 정거장이 들어있어요. 그 거기서 고치는 연습을 해요.
얼마나 힘들까. 네, 그게 되게 쉬울 것 같지만 또 되게 어렵더라고요. 사실 저는 오늘의 촬영이 좀 이렇게 설레는 게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꿈 있잖아요. 그걸 이루셨었던 어떻게 보면 과학 선배님을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좀 영광이고 좀 다시 옛날의 그 어떤 설레임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동시에 그런데 어떤 영웅으로 그려졌었던 그 인간, 그 우주인 혹은 닐 암스트롱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영웅의 삶과 좀 다르다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으면서 저는 되게 그 마지막에 분화구라고 해야 될까, 크레이터라고 해야겠죠? 크레이터에다가 이제 딸의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를 딱 하는 그 장면이 완전 창작은 아니고 이제 추론이라고 하더라고요. 닐 암스트롱이 뭐라고 말을 안 했다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안 했다고. 근데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 또 저는 좀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에 와서 막 드디어 성공이야, 와, USA 막 이거보다 이 잔잔한 어떤 그 내면을 그려낸 영화가 훨씬 더 깊은 울림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딱 처음 볼 적에는 뭔가 그 헐리우드 특유의 뭔가 그거를 기대를 했는데 끝났을 적에 같이 봤던 사람이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말을 못하고 쭉 가만히 있었어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같아요. 그냥 묵묵히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던 거, 그게 제일 큰 잔상으로 남았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꼭 이제 우주 분야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다 각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걸음, 또 내일 또 한 걸음 내딛다 보면 나중에 미래에 돌아봤을 적에는 뭔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요. 닐 암스트롱이 그 달에서 내릴 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발자국이지만 전 인류에게는 큰 도약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 이 영화 보고 닐 암스트롱은 그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거 인류의 크나큰 도약이긴 하지만 나에게는 작은 발자국 하나고 아이들은 상신감, 그게 나한테는 더 큰 의미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예. 사실 저는 달 하면 여전히 저한테는 약간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퍼스트맨 보면서 그 발 한 걸음을 내디든 그 닐 암스트롱의 성과에 대해서 좀 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에 저는 면접에서 그 닐 암스트롱이 했던 대답이 굉장히 많이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대의를 위해서 간다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더 다른 시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에 가야 한다라고 말했던 그 대답이 저에게는 굉장히 강렬하게 와닿았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조금 더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 그리고 그런 우주 탐사에 관해서도 조금 더 일반인으로서 어떻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까에 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도 여러분이 어쩌면 봤을지도 모르는 그 영화를 또 다른 관점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사이언스 시네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흥미로운 영화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